콜라겐 주성분이 과산화수소를 발생시키는데 이게 감자 속의 효소 때문에 물과 산소로 분해되면서 열이 발생하거든. 됐다.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괜히 심통 부렸다. 내가 심술 부리니까 그랬겠지. 아, 따뜻하다. 어? 왜 난 시원하지? 와, 따뜻하다. 저기요! 저기요! 미라! 본부님! 마린아, 너 내 거야. 족발은 내 거라고.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족발아. 뭐야. 너네들 여기서 뭐 하냐? 누나! 누나!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걱정했다고. 어쩌다 그렇게 됐어. 누나! 나 계속 배 아팠단 말이야. 뭐? 괜찮아? 응! 호영아가 계속 배 만져주고 우리가 만든 핫팩 붙여줬어. 고마워. 나도 핫팩 효과 좀 봤는데. 근데 춘봉 삼촌은? 삼촌? 여기 있다. 얘들아. 누가? 진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진짜 내가 여기 가지 말자고 말자고 오가고 왔어. 말해 왔어. 왔는데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이게 살에 기름 또 없고 이게 죄다 보기에요 이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도 배고파. 알았어. 밥 먹자 밥 먹자. 얘들아 가자. 지금 나 3시간 운전해야 되는데 자네, 자. 아, 어쨌든 참 힘든 밤이었다. 뭐, 꼭 그렇게 힘들기만 하진 않았어. 그럼, 조금? 나는 드라마 속 과학적 오류를 잡아내는 시시콜콜 수사대 캡틴 콜. 이번 주는 내가 드디어 대박 오류를 잡아내고 말았어. 신기하다. 요즘 애들 하여튼 연기를 참 잘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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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아우 따뜻해. 하면은 철가루가 따뜻해지냐? 에? 과학은 액션이니까 바로 해보자고. 철가루와 숟가락 그리고 소금물을 넣고 산소를 통하게 해준 다음 이렇게 온도를 재보면 에이 정말 온도가 확 올랐네.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그 열기가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이 온도는 어느 정도 뜨거운 거야? 어허 같은 온도의 물로 맛있게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라고. 이야 정말 대박. 좋아 좋아 좋아. 철가루 핫팩은 내가 인정하지. 하지만 정말 이 소년처럼 딸랑 감자랑 세제만 가지고 조물조물 한다고 핫팩이 만들어지겠어? 이번에도 똑같이 준비했어. 과연 감자 핫팩의 효과는?
아주 그냥 열이 화끈하게 올랐구만. 온기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양의 얼음을 핫팩과 그냥 지퍼백 위에 올려놓고 녹는 시간을 비교해봤는데, 이야, 이거 뭐 한눈에도 차이가 나는구만. 그 맛있는 감자가 따뜻한 핫팩으로 변신하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하, 열을 내는 원리는 이것이었군. 산소표백제의 주성분인 과산화수소가 감자 속 효소와 만나 물과 산소로 빠르게 분해가 되면서 뜨끈뜨끈 열을 발생하게 되는 거였어. 핫팩은 맛있는 고구마, 아삭아삭한 무로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 고구마를 이용해 커다란 따끈 방석을 만들었는데 추운 겨울 야산에서도 따뜻하게 캠핑을 할 수 있었다고. 감자, 고구마 정말 대단해요. 오늘은 내가 이만 물러가지만 다음번에 기필코 잡아내고 말겠어. 에이? 와, 따뜻하다. 시청자 소감에 채택되신 분께는 동아사이언스 3개월 정기구독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저리가! 저리가! 근데 너도 조심해. 신발. 가까이 오지 마. 뭐냐, 왜 힘들어. 그 동네에서 사람 빠지도 힘들고. 조금만 더 빨리 왔어. 아저씨!